왜 좋아요? 맨발 걷기 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잖아요. 가슴이 있잖아요. 맨발 걷기. 맨발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그곳엔 놀이가 최고의 공부라고 믿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남자 천사? 천사 같은 선생님. 자, 간다. 세 번째 간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친구 같은 선생님. 오! 2점! 2점! 5점입니다, 5점. 여기 놀이를 좋아하는 또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금 남다른 제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준 특별한 선생님이죠. 어, 때려주세요. 예.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선생님. 최고의 교육은 경험이라고 믿는 학생들의 매니저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열정이 오늘도 학교를 웃게 만듭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매일 오전이면 학생과 선생님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분. 이 학교의 수석교사인 이인희 선생님입니다. 담임은 아니지만 전교생의 이름을 다 외우는 선생님이죠. 즐거운 걷기 시간. 모두가 맨발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맨발이라는 자체가 자유롭다는 이야기여서 맨발 걷기 너무 좋은 애들이, 거예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맨발 놀이라 부르는 이 시간은 선생님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놀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시간입니다. 30분의 시간은 왜 이리도 빠른지 다시 교실로 향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오늘 6교실까지 와요! 아, 4교실 갈게. 좀 이따 보자. 선생님 지금 다른 반 수업 가야 되는데. 안 돼! 자, 안녕. 아이들이 선생님을 놓아주질 않네요. 같이 가요. 아, 저, 잠깐만. 그래. 4번 2반 교실 가야 된대. 그래. 자. 놀이 직후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까요? 잘 앉아있네. 반가워요. 수업 속 작은지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수업 속 작은지. 저학년 학생들을 집중시킬 때는 이렇게 노래를 활용합니다. 수석 선생님이 수석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시작. 아, 친 사람 안고 가라데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더 친 사람 안고 가라데 반짝반짝. 그만 탈락. 가라데 그만 내리고 내린 친구 자리 앉고. 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놀이를 통해 수업 준비를 박수. 끝냅니다. 가라앉아 앉으세요. 자, 이 느낌으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질문할 텐데 아는 친구는 대답하세요. 시궁지 확실히 지연, 아이들의 태도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다르죠. 현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책 읽기 수업 또한 놀이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눈치놀이를 할 건데 지금부터는 이 뒷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눈치놀입니다. 말하면 됩니다. 갔어요. 갔다. 맞다, 갔다. 갔다. 이렇게 뛰어가지고 손을 들어요. 아, 벼룩 때문에 손을 들었다. 그렇지, 맞지? 이까지 나와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 삼겹살 파티를.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맞습니다. 박수. 수업을 놀이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좋아했고 한 시간을 몰입 있게 보냈죠. 처음에는 놀이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죠. 처음 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놀이가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것들이 저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보람됩니다.
이인희 선생님의 놀이 수업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1초 정도만. 자, 좀. 여기는 모험 놀이터와 칸트의 오솔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하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여기는 모험 놀이터. 올라만 가세요. 학교 시설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데요? 나는 제 NGO. 아니 왜 이게 NGO? 자, 큐. 여기서는 미끄럼틀인데 내려갈 때 미끄럼틀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가주세요. 애들이 계속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신나게 놀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해서 생각했던 게 동영상 제작입니다. 행복한 남녹초등학교에서 신나고 안전하게 놀아요. 우와! 놀은 전문 강사 문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멀리서 오셨네. 네. 여기도 멀리서 왔고. 춘천에 사는 댄스 강사님은 기꺼이 수업에 응해줬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배덕준 선생님은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분들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다들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사를 이제 모집할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많이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애들도 좀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댄스반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학원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은 악기를 배우고 다양한 예술 교육을 접해왔습니다. 아카펠라도 배웠었고 지금 댄스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학교에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된 거죠. 가지는 뭐 나중에 심어도 일단 오늘 옥수수 심는 게 중요해요. 옥수수 한 시간밖에 안 쓰는데. 학생들은 텃밭에 옥수수를 심기 위해 주말에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하나에 다섯 개씩 열린다 하면 멀지 않네. 진짜 많이 먹겠구나. 이 활동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늦잠을 즐기고 있었겠죠. 여기다가 왜 이거 쓰러졌어? 괜찮아. 쓰러져도. 주말에 나오는 거 다 부러지네. 다 부러져. 귀찮은 게 살짝 있긴 한데 집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싫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주말에 애들 만나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어렵지 않아. 이 순간에도 학생들에게 상식 하나라도 알려주고픈 게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비닐을 왜 씌울까? 비닐 안 씌우면 어떻게 돼? 잡초. 옆에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것도 뽑아줘야 되잖아. 네. 근데 왜 잡초를 안 올라와, 이거 씌우면? 해를 못 받아. 그렇지.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자랄 수가 없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이 까만색이 어떤 특징이 있어? 해를 흡수. 모든 빛을 다 흡수해지? 네. 똑똑하네. 더불어 농사일의 가치를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니? 네. 이거는 뭐 농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네. 할머니 옷이 다 빨간색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굽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이 모종을 키우는 일과 똑같습니다. 금방 가서 뭔가 결과를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되고 그게 열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우리 식물에 비료를 주고 뭐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관심을 갖고 잘 돌봐주면 좀 늦더라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에 빼앗긴 학교의 역할. 어쩌면 배덕진 선생님은 학교의 진정한 역할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은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선생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KBS, KBS, KBS.